안녕하세요. 저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. 저는 이제 얼마 되지 않은 새내기예요. 그래가지고 이름은 나솔이라고 하고요. 또 이렇게 어떻게 좋은 기회가 돼서 우리 깡통 회장님께서 또 이렇게 대선배님들께서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 감히 설 수 있었습니다. 지금 이렇게 초청해주시고 응원해주신 많은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려서 인사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고맙습니다. 이렇게 좋은 무대에 설 수 있다는 것도 참 기회예요. 그쵸? 아무나 쓸 수 있는 자리가 아니잖아요. 어떻게 이렇게 하늘 같은 선배님들과 이 자리에 제가 설 수 있겠어요? 오늘 잘하든 못하든 잘하라고 열심히 하라고 다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. 알겠죠? 그러면은 진짜 죽을 똥 살 똥 열심히 하겠습니다. 눈구녕 봐봐요. 독하게 생겼잖아요. 엄청 잘해요. 알겠죠? 그러면은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신청곡은 조금 어려워서 못 봤지만 우리 실방에 또 계신 여러분들께도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. 싸가지 없이 또 이제 잊어버렸네 실방에 계시는 분들은. 그러면은 두 번째 곡 한 곡 더 올려드리겠습니다. 갑시다. 자
저 진짜 오늘 눈에서 눈물 날 뻔했잖아요. 근데 왜 눈물이 안 나오냐. 아니 저 이 부력한 저에게 이렇게 또 큰 사랑을 주셔가지고 제가 꼭 승승장구하는 모습으로 열심히 하는 모습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유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그리고 이거 돈이 자꾸 빠지니까 여기다가 소중히 또 이렇게 놔둘게요. 아 감사해요 진짜.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뭐 안 좋은 일 있는 거 아니죠? 뭐 열받았다거나 집구석에서 올 때 싸우고 왔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요? 제가 잘하든 못하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할 테니까 박수만 쳐주세요. 저는 다른 거 안 바래요, 진짜.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대선배님들이라 못하는 게 없어요, 진짜로. 북장구도 잘 치시고 깽가리부터 가이쇼부터 못하는 게 없는데 저는 살짝 부족한 게 많잖아요. 그러면 부족한 사람한테 잘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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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주면 그 고래도 칭찬에 춤을 춘다고 하잖아요. 그러니까 좀 박수만 많이 부탁드릴게요. 알겠죠? 대답 좀 하면 좀 좋겠는데. 아유 고맙습니다. 또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누구냥들을 보면 웃는지 승인 났는지 몰라요. 그래서 또 이렇게 박수 쳐주시는 거 보니까 함께 열심히 응원해 주시겠다는 걸로 알고 지금 이제부터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. 알겠죠? 갑시다. 세 번째 거 가시는 거야. 감사합니다. 화이팅. 열심히. 아, 제가 갈게요. 잠시만요. 아우 또 이쪽에 딱 또 골로 또 슉. 아우 제가 토끼띠라 잘 뛰어댕겨요. 아유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사랑합니다.
아니 이거 뿌리뿌리 아유 언니는 진짜 있어 보이네 세상에 아우 감사해요 노래 잘해요 언니 예전에는 엄청 음치였어요 지금 많이 발전한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들어도 내 노래 못 듣겠더라고 근데 지금은 진짜 엄청나게 많이 발전한 거예요 아이고 또 거기도 있어요 슝 이제는 좀 섹시하게 가볼게요 으또 짜자 으또 짜자 여자들은 걸어댕길 때도 이렇게 이쁘게 섹시하게 걸어 아이고 오빠 감사해 오빠 딱 내 스타일이네 아유 진짜 내가 시집만 한 8번 안 갔다 왔으면 저 오빠 데리고 살고 싶다 그냥 우떡 짜장 하면서 가야지 또 올 때도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시간이 막 제가 몇 시에 올라온지 보라는데 그걸 깜빡했네 아이고 멍청이 말 좀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이걸 딱 봤어야 했는데 오빠 금방 깜빡했어요 너무 긴장돼가지고 이렇게 사람이 많은 건 처음 봤네요 진짜로 아유 오늘 진짜 흥분될 것 같아 흥분되면 옷도 벗고 다 벗어버리는데 아 에이 에이 사인 줘요 오빠 잉크 한 번 잉 지금 내려와 내려가지 말라는 사람만 한번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잘 내려가지 말래 오빠 그러면은 그 다음 곡이 뭐였지요? 여기 손님이 마지막 시간까지 바글바글 하라고 손님 온다 한 곡 올려드리겠습니다 신나시는 분들은 다 같이 일어나서 국내미도 한 번씩 들쓱들쓱 해주고 손뼉도 쳐주고 그래요 알겠지요? 갑시다! 손님 온다!
없어가지고 보는 눈이 있는데 그냥 이쁜 건 알아가지고 앵콜 앵콜 엄청 해야 되네. 앵콜 안 해도 해드릴게요. 알겠죠? 제가 입맛에 안 맞더라도 아이고 내 동생이겠거니 우리 친척 동생이겠거니 이렇게 예쁜 딸이겠거니 생각하고 그냥 마음 편하게 놓고 박수만 쳐주세요. 알겠죠? 진짜 부탁드립니다. 여기서 박수 안 치고 딱 팔짱찌고 째려보고 있잖아요. 그러면 제가 바닥으로 계속 쳐줘요. 근데 박수 치고 막 환호해주고 하는 거 생생합니다. 알겠죠? 그러면은 다음 곡이 또 옆집 누나. 제가 여러분들의 옆집 동생이 되어야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옆집 누나 한 곡 올려드릴게요. 아 그래도 물 좀 한 모금 먹고 너무 사람이 급하게 마음 먹으면 힘들어요. 아유 우리 언니는 어떻게 핫도그 먹는 모습도 저렇게 예쁠까. 아유 오빠면 좋겠어요. 오빠 거예요? 아니에요. 아 이것도 그냥 그저 좋다고 내 거요. 저 언니는 요 오빠 거라니까 행여나 마음에 있어도 찝쩍거리지 말아요. 성깔 더럽게 생겼잖아요. 그러면 옆집 누나 아구 귀요미 아구 귀여. 공주야 엄마 아빠 말씀 잘 들어야 돼. 그래야 이모처럼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돼요. 알겠죠? 이모로 말할 것 같으면 이모는 각 사장입니다. 아무도 박수 안 친다. 자, 이제 옆집 누나 한 곡 더 올려드리겠습니다. 옆집 누나!
3년 만에 접대다 싫다고 딴 년이랑 바람나서 도망갔었는데 또 그래도 내가 좋았나 보지 다시 찾아왔네요. 여보 이제는 영원히 도망가면 안 돼. 알겠죠? 잘생겼죠? 내 거예요. 어머나 세상에. 언니 감사해요. 너무 이쁘고 잘해. 언니 궁뎅이 한번 떠들여줘. 와, 감사해요. 예? 아이고 그게 아니라 이 언니랑 바람났었거든. 이 언니랑 바람났는데 이제 다시 나한테 온다는데 언니 보내줄 거예요? 생각 없나 보다. 예. 아이고 세상에. 아, 난 그냥 이 오빠랑 살게요. 사랑해요. 감사해요. 고맙습니다. 아니 그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혹시 주고 싶은 사람 주머니 뒤져서 10,000원짜리 한 장 줄 사람 없어요? 언니! 언니 이리가 봐. 후다닥 달려봐. 야. 아이고 그러셨구나. 언니 아이고 그때 밀어버려. 아유 잘못해. 잘못이면 와 이리 언니도 궁뎅이 한번 두드릴래요? 별로야? 여자는 별론갑네. 언니 아까 밀어가지고 잘못하면 자빠져서 눈깔 빠질 뻔했네. 아이고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세상에 또 그 몸에서도 이렇게 찾아와 주시고 진짜로 잊지 않고 열심히 하는 모습으로 정말 발전하는 모습으로 초심 잃지 않는 나소리로 꼭 다시 찾아뵙기를 기원드립니다. 아 감사해요. 그러네 제가 이제는 맨 노래만 부르면 가수도 아니고 재미없잖아요. 그래서 잘하든 못하든 못해도 그냥 뻔뻔하게 장구치면서 노래 한번 할게요. 잘해봤자 각설이고 못해봤자 각설인데 얼마나 잘하겠어요. 그쵸? 그러니까 막 박수만 쳐줘요. 그럼 막 날라다니고 여기도 막 기어다니고 그래요. 알겠죠? 그저 좋다네. 아이고 학상은 내가 봤을 때는 진짜 연하의 남자일 것 같은데 옆에 애인 아니에요? 애인? 애인이 그렇게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날 쳐다보고 있는데 속도 좋네 그냥. 그렇지 한 대 날려버려. 그러면은 건배 잡초란 노래로 여러분들께 열심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같이 박수칠 준비 되신 분? 아니 아직 치지 말고 준비 됐냐고 물었잖아요. 딱 이렇게 올려봐요 손. 다같이 그래가지고 준비 되신 분만 박수 짠! 갑시다.
제 스트레스를 갖다가 여기다 갖다가 풀어버린 것 같네요. 아이고, 콧물 나. 아휴, 감사합니다. 아휴, 제가 이 은혜를 어떻게 다 갚아야 될지. 사랑해요. 한 군영에서 나오면 되지. 그걸 또 두 군영 갈라 나오느라고. 그냥. 아휴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아휴, 사랑해요. 제보 잘했어요. 아휴, 감사해요. 아휴, 나도 오빠 영원히 사랑하네. 다음 생엔 나랑 살아, 알았지요? 하트, 하트. 알겠죠? 아유, 감사합니다. 아이고, 고맙습니다. 다른 분들도 어떻게 재미지세요? 네. 재미는 없어도 열심히 하는 것 같죠? 그죠? 그러면은, 여기 있는 나소리가 이제 각설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앞으로 승승장구하고 잘 되라고 연 누가 만원어치만 먼저 게시해 주실 분 안 계신가요? 거기요! 콜! 그래요. 그러면은 말이 나온 김에 제가 연 한 바퀴만 돌게요. 왜냐면은 우리는 노래 잘하고 북장구 잘 쳐도 1등이 아니에요. 뭘 잘해야 1등이냐? 엿을 잘 팔아야 1등 각설이에요. 엿하고 물건을 잘 팔아야. 그래가지고 예. 저에게도 엿을 사주시고 잘했다고 이렇게 응원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그러면은 제가 이제 뭐였죠? 삐삐, 새벽비. 새벽비 한 곡 올려드릴게요. 새벽비 누가 또 듣고 싶다고 저 뒤에서. 그래갖고 새벽비 한번 더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나소리 잘하라고 엿 안 사신 분들만 박수. 엿 사신 분들만 박수. 농담이에요. 삐삐.
감사합니다. 그러면은 제가 이제 신나는 곡으로 몇 곡만 더 빨리 올려드리고 이제 다음 저기 선배님 한번 모셔볼게요. 제가 얼른 후딱 하고 사라지길 원하시면 박수 치지 말고 그냥 조금 더 해도 된다 생각하시는 분만 박수 막 쳐주고. 아유, 감사해요. 고맙습니다. 그러면은 물 한번 먹고 할게요. 아니 저는 장구를 살 못 쳐가지고 이런 거 있으면 참 부담스럽던데 이거 소리가 너무 아 펌이에요. 아 또 긴장했잖아요. 소리가 안 좋아요. 저는 장구 소리가 개떡 같아요. 아까 우리 고아자 선배님 보니까 진짜 제가 홍 빠져서 소리가 진짜 막 이렇게 막 진짜 그분이 올 뻔했어요. 하면서 근데 저는 장구 소리가 개떡 같으니까 이거는 그냥 폼만 모셔 알겠죠? 그러면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같이 렛츠 오늘 내가 하게 그냥 냅둬요. 또 그것까지 뺐냐. 렛츠 누가 했어. 아 진짜 내 전서방이라 봐준다 진짜. 갑시다 다같이 렛츠
진짜 재밌던 앵콜이에요? 앵콜 한 번 더 할까요? 앵콜 나왔으니까 한 번만 더 하고 할까요? 시간이 됐는가 어땠는가 모르겠지만 오빠 어떻게 됐어요 시간이? 예? 예? 아 예? 아니 올라온 시간에 몰려가지고 아유 예예 예. 그러면은 제가 제 선배님들 배려로 한 곡만 더 올려드릴게요. 아 오늘 진짜 너무너무 행복하고 제가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아본 게 진짜 처음인 것 같아요. 처음. 그 덕분에 여러분 덕분에 또 힘이 입어가지고 앞으로 더 발전하는 나소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여기 계신 모든 분께 대급 박수겨 정중하게 인사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그러면은 제가 두 곡 더 올려드릴게요. 그런데 제가 있잖아요. 아까 엿을 팔았는데 이렇게 피나게 팔았는데 엿이 안 나가가지고 혹시 칫솔이라도 하나 사주실 분 계세요? 아무도 없겠지요? 팔아서 뭐해요 그치요? 그런 거 판다고 뭐 누가 살 사람도 없는데 아니 또 한 분은 계시네. 토요일 밤인가요? 두 곡이요? 네 알겠어요. 그거 하고 빨리 화장실 가야지. 아까 화장실 안 갔다가 올라왔더니 솔직히 말하면 궁뎅이 흔들 때마다 조금씩 지리는 것 같아.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리야! 오빠 전화 통화 중이에요? 아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는 지금까지 나솔이었고요.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께 더 열심히 하는 모습으로 또 찾아뵙는 나솔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또 그리고 이렇게 귀한 자리 찾아와 주시고 함께 해주신 우리 많은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건강하세요. 지금까지 나솔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죄송해요. 저가 잘 몰라가지고 저는 이제 그만 들어가고 괜찮아. 죄송합니다. 오늘 긴장을 많이 했구나. 잘한다. 감사합니다. 나도 네 따라 할래. 안녕히 계세요. 자 우리 소리품반한테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주세요. 네.